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수하물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수하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 입국장 컨베이어입니다. 한 남자가 여행용 가방을 집어들더니 곧바로 다른 가방도 함께 옮깁니다. 카메라와 고급 의류 등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다른 승객의 가방을 훔치는 겁니다. 경찰에 검거된 55살 유모 씨는 가방을 잘못 가져갔다고 진술했지만 공항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착각으로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으나 피해품 일부가 없어진 점, 그리고 저희들이 그 CCTV 등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절취 사실이 확인되어 건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20대 여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다른 승객의 화장품 세트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 국내선의 경우엔 과일과 초콜릿, 지역 특산품 등 소액 물품을 훔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수화물 벨트 주변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승객들의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수화물을 들고 오시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화물을 일일이 팩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는 시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수화물 분실을 대비해 귀중품은 반드시 항공사에 신고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물건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